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아주 중심가죠. 번화가죠. 그 단대오거리역 아주 인근에 있는 상가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등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미래가치는 더욱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물건 오늘 지금부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4 타경에 58215호입니다 2월 16일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008번지 1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8억 9,451만 3,78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이 70%인 6억 2,616만원이 최저가격입니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91.3제곱미터, 27.62평 정도 됩니다. 건물면적은 305.88제곱미터, 92.53평 정도 되죠. 1991년도에 건축된 조금 오래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인수 대상인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에 각별히 권리 분석을 하고 응찰하셔야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구역,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중요하겠죠.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82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괄매각이고 제시건물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건축물의 일부 부분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에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죠. 따라서 누수되는 부분, 이제 누수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리비가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다 감안하셔서 응찰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은 이제 지하철 8호선이 되겠습니다. 신흥역이 되겠고 단대오거리역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대오거리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네, 이곳은 성남중동 롯데캐슬 아파트, 이편한 세상 아파트 뭐 등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바로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변 환경이 이렇죠? 네. 앞부분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있고, 지금 앞에 있는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 상가 있고, 2, 3층에 주택이 되어 있죠? 네. 아주 큰 도로변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상가 있고 주택 있고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주변에는 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공영 주차장이 아주 시에서 큼지막하게 해놨네요. 네.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하나 위치가 너무 아주 뛰어나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또 그 결과는 또 전혀 다르게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네, 바로 이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죠. 네, 큰 도로변에서 이 주차장 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공영 주차장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상 부분에 이제 방수를 한 흔적은 있죠? 흔적이 있는데,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이, 감정평가서에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옥상 부분이죠? 옥상 부분. 네, 1층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네, 1층의 상가의 모습이 되겠죠? 네, 1층의 상가, 세탁소도 있죠? 네, 주출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토지에 이런 건물 모양으로 되어 있다. 앞부분에 도로고요. 두 면이 도로가 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남시 단대 5거리역이라고 있죠.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